할 건데요. 연속이 뭐냐면요. 제가 한마디만 설명할게. 이거 하나면 돼. 무슨 값이 썼었어 내가? 급변값. 무슨 값 썼어? 함수값. 이게 똑같으면은 연속이야.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당연하게 얘기할 건데 급값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겠고 함수값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죠. 그 상태에서 같으면 돼. 그렇죠. 그게 연속이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고 했고 함수값은 그래프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심지어 점근선은 안 돼요. 점근선에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렇죠. 점근선은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여기 구멍 나 있었고 여기 색칠돼 있었어. 네. 극한값이 존재는 해. 함수값 함수가 존재해. 네. 근데 똑같지가 않아서 이건 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 자 근데 이거가 지금 점점 올라와서 딱 매칭이 되는 순간 연속. 자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니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왔을 때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되게 그렸잖아. 네. 이 선은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점들이 다 연결된 건데 이 수많은 점들의 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극한값은 항상 모든 것이 다 극한값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색칠도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한다니까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심지어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연속함수라고 해요 이런 거. 됐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다예요. 네. 연속 조건은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전히 볼게요. 얘는 함수값이 없어서 말 못해요. 그렇네요. 불연속. 얘는 함수값 있고 하지만 극한값이 없어서 안 되고. 쟤는 둘 다 있는데 둘 다 있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안 되고. 그렇지.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 개념이 쉽네요. 개념 없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연속성인데 이런 1차나 2차나 이런 것들은 점근선도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쁘게 그리기 때문에 얘는 100%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다 라는 말을 앞으로 쓸 겁니다. 네. 알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모르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안 했어 쌤이. 봐봐. 네. 이런 표시 안 했지 내가? 네.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야 해, 예를 들어.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닫힌 구간, 열린 구간 할 거야. 예. 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게 닫혔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게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네. 닫힌 구간은 언제 쓰는 거냐면 등호가 있으면 닫힌 구간. 네. 지금 이거 등호 있어 없어? 있죠. 닫혔죠. 네. 등호 있어 없어? 닫혔네. 닫혔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3에서 닫혔죠. 그렇죠. 4에서도 닫혔죠? 그렇죠. 이렇게 써요. 우리가 3부터 4까지 구간이라는 건데 그 구간을 표시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저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고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무한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일단 볼게요. 네. 너 지금 마음이 급해 지금 보니까. 이거는 자, 얘 열렸죠? 과로 3. 가로 3 하시고 4 대가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무한대는 열려있어. 왜일까요? 어떤 값인지 알아볼라? 알지 못하죠. 못하죠. 얘 알아볼라. 등호가 있으니까 알지. 그렇죠. 근데 얘 모르잖아, 맞지? 그렇죠.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네.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이야. 네.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다고 작다 그런 말 못해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포함이 아니고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실수라는 뜻이야. 자 모든 실수. 그냥 모든 실수 쓰면 되지 그러면. 이거 굳이 저렇게요. 저도 그건 좀 이해 안 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유량수죠. 네. 유량수는 정근선 있잖아. 예. 정근선이란 얘가 0 대기한 x라는 건데 정근선은 함수값이 없잖아. 없죠. 함수값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연속이에요. 점근선에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네. 맞은 말이잖아. 그런가요?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항상 있어야죠. 근데 없잖아. 그렇네요. 뭐야. 뭐지? 얘는 무량수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연속이야. 무량수는 저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는요. 다 이쁘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끊어지는 것도 없고 이제 함수값도 다 있고. 근데 무리 다음. 그렇네. 이제 불연속인 거 할 거야. 네.
1에서 불연속이지 확인. 불연속을 확인. 불연속 확인. 얘는 불연속 함수값이 없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다르니까. 아, 극한값. 아, 없지니 없으니까. 네. 얘는 둘 다 있지만 똑같지 않으니까. 끝. 됐어요? 네. 다음. 이건 다음 함수지. 예, 무조건 자기. 그치, 무조건 연속. 얘는 아니지. 함수값이 없으니까. 네, 그치. 2는 왜냐면 정근선이기 때문에. 네, 끝. 그때 거기는 한국값이 없기 때문에. 됐죠? 네. 28번? 네. 이거 그냥 제가 하고 있을게요. 자, 다음. 가볼게요.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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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이거 조심해야 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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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혔다. 자, 이거 두 개 조심해야 돼. 네, 저거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뭐? 작다죠. 아니, 크, 아니, 작, 아, 네. 어, 오른쪽으로. 맨 왼쪽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번 되지. 마이너스. 열렸다. 아, 저렇게 써야 되는 거야? 어,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은 열려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번 되지. 이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3 쓰고, 무한대 쓰고, 닫혔다, 열렸다. 그렇네. 정형이죠? 네. 모든 실수지? 예. 아, 전 모든 실수예요. 다음 수잖아. 그렇네. 됐어? 네. 얘는 정형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푼다고. 어? 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쵸?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1보다 닫혔고 1에 닫혔고 무한대에 열렸다. 자, 보겠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인 걸 확인할 건데요. 지금 쌤이 말씀드렸던 이런 x에 대한 범위가 나올 때는 너무 쉬운데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요. 네. 얘는 한 1일 때 2란 얘기는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고 네. 자, 1이 아니란 얘기는 1로 향해서 가는 네.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 자, 이어서 볼게요. 네.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우극한이라는 의미도 되고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이라는 의미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을 구하기 위한 fx라는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네. 이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1에 대한 좌극한에 대한 x, fx의 재료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냥 1을 대입해 안 대입해? 대입해요. 끝났죠. 그리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같은지 아니지만 확인하자. 자, 1을 대입하면 1이죠. 네. 자, 1을 대입하면 1이죠. 네. 이 말은 이게 우극한도 1이고요. 네. 함수값도 1이라는 얘기고. 네. 얘는 좌극한이 1이라는 얘기야. 네. 그럼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오케이, 연속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입하면 같은지만 확인하자. 네.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지금 0이 포함이 아니고 1이죠. 자, 그럼 너가 뭘 확인하냐면 극한값이죠, 이거. 네.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얘는 함수값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극한과 좌극한, 즉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마이너스 1, x 제곱 이건 인수분해 되죠. 네. 이거는 우극한과 좌극한, 즉 극한값 구하기 위한 재료가 되고요. 네. 그게 함수값이랑 똑같은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차피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대입해 안 대입해? 대입해요. 4죠? 네. 함수값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불연속. 네. 4라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극한값이라는 거고 네. 4가 극한값, 2가 함수값.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연속인지 불연속을 확인할 건데 네. 절대값 있는 이런 것들 절대값 있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눈다. 네. 물론 아시죠? 가우수도 있으면 나누고 하자. 근데 나누는 방법은 범위죠, 범위. 네. 가우스도 x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절대값도 범위가 너무 중요했잖아. 네. 범위를 나눌 건데 우리가 연속과 극한값의 이런 파트, 숙투 파트에서 범위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사실은 좌극한, 우극한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네. 그때는 뭐 x가 2보다 작을 때 조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조건 나눠서 조건으로 좀 따로따로 해석했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좌극한, 우극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귀찮아, 단어나 되니까. 네. 자,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괜찮아. 우리 이거 좌극한 네.
이거 우극한이거든? 네. 너 그러면 이, 어, 우리가 여기 FX를 설정하려면 이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 안 나? 나와요. 얘는 그냥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붙이든 플러스 붙이든 이것만 다른 거지. 네. 결과적으로 붙인 다음에 2 대입해 안 대입해? 대입해. 그럼 얘는 무조건 0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극한과 무조건 존재해. 네. 그리고 한번 상상해봐. 이것도 괜찮고. 어차피 얘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릴 건데. 네. 야, 어떤 식으로 극한과 있지.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0이야. 네. 알겠어요? 네. 함수값도 0이지.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다. 네. 그리고 그릴 때도 봐봐. 뭐 끊어진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얘 100% 다 연속이에요. 네. 알겠어요? 네. 하지만 그건 있다. 이거 나중에 뒤에 뭐 배울 거냐면 미분계수 배워. 네. 그때는 없어. 네. 그때는 없어. 그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어쨌든 간에 1번은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했어요? 네. 자,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네. 즉, 한마디로, 이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는요, 아시겠지만, 얘는 극한가 있어, 없어? 있어! 네. 플러스로 보내든 마이너스로 보내든 범위는 뭐, 이보다 작다, 크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약분하고 대입하는 건 똑같잖아. 네. 그러면 O라는 뭐가 생겨? O라는 극한값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근데 문제가 발생해. 뭐가 발생할까? 2는 함수값 없지. 네. 조심을 해야지. 네. 왜 없어요? 밑에가 0이 되겠습니까? 그럼 애들 질문해. 아, 선생님! 이거 약분하고 대입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근데요, 형태 자체가 약분하기 전 상태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대입해야 돼. 함수값은 고지 그대로 대입해야 되겠지. 네. 만약에 네. 이게 왜 대입을 하냐면 봐봐, 생각을 해봐. 이거 진짜 단순한 얘기거든? 지금 인수만하면 이거잖아. 네.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내가 여러 가지 만들게. 이런 상황이었거든? 네. 얘는 2를 대입해도 함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역시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 2라는 숫자를 곱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 얘는 이걸 해도 어차피 극한값 있거든? 네. 근데 얘는 명확한 숫자를 곱했어, 안 곱했어? 안 곱했어. 명확한 숫자를 곱한 거 아니잖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자체가 온전하게 보셔야죠. 아. 맞잖아. 네. 명확한 숫자를 볼 때는 상관없어. 네. 맞잖아. 네. 근데 명확하지 않은 X가 들어가 있는 걸 곱하게 되면 이걸로 봐야지. 네. 식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 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차이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왜? X라는 녀석에 관련돼서 네.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3번 보여요? 네. 3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네. 왜 그러냐면 절대값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자, 무슨 소리냐면 X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 건데 네. 얘는 생각을 해봐. 자극한과 우극한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네. 일단 약분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자극한은 플러스 1이 붙는 상태. 네. 뭐 우극한은 뭐 이거 붙는 상태라고 가정해보고.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달라져 똑같아져. 달라져. 이거 달라져, 이 값 자체가. 네. 이해가? 네. 이 상태에서 너무 근데 진짜 아이고 이게 자기 그지 그렇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2를 넣어 안 넣어? 넣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는 똑같아. 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 이해가요? 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에요. 네. 알겠어요? 네. 이거는 이거는 하다 보면 너무 쉬운데 x-1이고 x-2가 되고 x-1이 됩니다. 함수값 바르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사라지고 2 넣어 안 넣어? 넣어요. 누르면 1이지? 네. 1이지? 네. 연속 끝났죠? 네. 자, 여전히 그냥 이거는 대놓고 나와 있어요. 네. 2 넣으면 0이지? 네. 마이너스 1이지? 네. 얘는 불연속. 네. 간단하죠? 네. 오케이. 이해갔어요? 네. 자, 2번을 볼게요. 얘는요, 그냥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예요. 네. 지금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 FX의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조심해야 돼. 자, 마이너스 1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4는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열려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끝자락은 보면 안 돼. 네.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만 확인하면 돼. 네. 근데 나중에는 어디도 질문할 수 있냐면, 이 중간도 질문할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알겠어요? 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네. 그냥 레일이 끊기지만 않으면 되거든? 네. 여기 끊겨 있잖아. 네. 하나, 끝. 아.
괜찮아요? 네. 그럼 A는 E지. 쌤은 그래서 극한판에서 레일이라고 해, 레일. 네. 기차 타다가 뒤질 것 같은 거. 네. 알겠어요? 네. 쌤 이거 뒤지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차가 운이 좋게 이게 별 이만큼 구멍밖에 안 돼가지고 지나갈 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네. 자, 불연속인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당연히 이 부분도 불연속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르니까 불연속인 거고 네. 그리고 겹치지 않으니까 다른 거 괜찮고 여기 괜찮지? 네. 그럼 몇 개야? 세 개. 괜찮아요? 네. 정답은 4가 된다는 거죠. 네. 자, 볼게요. 자, 0하고 4는 포함이 아니고 오케이? 네. 그럼 보고자 하는 건 이거, 이거, 이거 물론 중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보시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 오케이? 네. 자 기차 타다가 뒤질 것 같은 거 네. 여기 하나 됐어요? 네. 개수야 이게 뭐 X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좀 확인을 하셔야 돼 틀리지 마 네. 자 어쨌든 불연속인 X값의 개수 네. 불연속이라는 거는 일단 당연히 이거 선택이죠? 네. 불연속 이거는 똑같지 않으니까 불연속 두 개죠? 네. 이거는 연속이니까 그래서 B는 두 개가 되겠다 네. 그러면 2가 되겠죠 쉽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이시죠? 네. 자, 3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식자체에 대한 2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는 문제야. 네. 그런데요, 얘는 각자 연속인지 확인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네. 얘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오랜만입니다. 합성 또 나왔죠?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괜찮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지금 곱하기나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관계가 있잖아. 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나누기는 조심해야 돼. 네. 뭘 조심한다고? 나누기. 나누기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밑에가 0이 되는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아.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나누기 조심해야 돼. 네. 곱하기, 덧셈, 뺄셈은 상관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2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쌤은 2 좌극한 따지고 2 우극한 따지고 그리고 2라는 함수값을 따져볼 거야. 네. 자, fx도 이거 gs 네. fx랑 gs 2 좌극한 다 따져볼게요. 네. 자, 곱하는 거다. 네. 이해갔어요? 네. 2 좌극한 0이죠? 네. 그러면 얘 뒤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어차피 곱해도 0일 거니까. 네. 이렇게 0. 이거 찾아볼게요. fx 이거 0이죠? 네. 얘도 0 됐어요? 네. 자 2를 보내볼게요. 함수값 2죠? 네. 아 2만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0은 아니야. 네. 얘가 0이 되면 되는데 0이야. 네. 오 개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 네. 이해갔습니까? 네. 자 이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네. 솔직히 이건 너무 쉽고요. 네.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연속이 되는 조건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네. 이해가요? 네. 그래프가 주어지든 아니면 그래프가 주어지고 저 2라는 숫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A로 바꿔서 미지수를 설정하든 네. 아니면 식자체로 나오든 그러면 너가 뭘 하냐면 한쪽이 0이 나왔으면 네. 다른 것도 다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한쪽이 근데 이쪽이 만약에 숫자가 나왔어 네.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미지수를 설정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하는 거라고 네. 알겠어요? 네. 자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어쨌든 얘 연속이에요 네 읽어볼게요 자 좌극한 것이고 우극한 것이고 뭐 본다? 함수값 본다 괜찮나요? 네 자 천천히 볼게요 합성이라서 네 자 일단은 내가 이거 빠르게 가볼게요 요놈 입장이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2 마이너스 와 하나 와요 그러면 함수값으로 0을 해야지 네 근데 위에서 왔지? 네 0 플러스지? 네. 그0 플러스를 여기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네. 0 플러스죠? 네. 0 플러스니까 0이죠? 네. 일단 0이야. 어때? 괜찮아요. 우리가 합성을 연습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fx 2 플러스죠? 네. 2 플러스니까 이렇게 와, 하나? 와요. 자, 0으로 가죠? 네. 위에서 했으니까 플러스죠? 네. 0 플러스네? 네. 0 플러스 가볼게요. 여전히 0이죠? 네. 오케이, 똑같다, 여기까지는. 네. 함수값이죠? 네. fx, f2. f 의 함수값은 2죠? 네. 그 2를 다시 넣죠? 네. 0이죠? 0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느낌 와 있어? 네 혼자 할 수 있어 돼 이거? 네 문제 있으니까 여전히 2-에서 확인할 거고 2 플러스 확인하고 함수값 확인하자 네 자 이번에 g야 네. g 2-니까 이렇게 가죠? 네 2를 향하죠? 네 근데 아래서 왔죠? 네. 2- 여기서 해석할게요 2-니까 0이죠? 네 그럼 무슨 다 0만 나와 자, 2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죠? 네. 2로 향하죠? 네. 밑에서 왔죠? 네. 2 마이너스죠? 네. 2 마이너스 갈게요.
0이죠? 0. 지겨워 아주. 네. 2를 넣으면은 함수가 0이죠? 네. 0을 넣으면은 2죠? 네. 어머! 불연속. 불연속.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합성할 때 이 직선은 좀 조심할게요. 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기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할 건데. 네. 자, 0에서 연속인 이거 먼저 할 거잖아. 네. 그럼 우리는 자극한 뭔가 다 따져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따져야 되겠죠.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좀 이상하게 될 거야 아마. 네. 자, 0 마이너스거든. 네. fx 달아볼게요. 0 마이너스면 어때요? 마이너스 1. 계속이야, 계속. 좀 다르지 않아? 오. 우리가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네.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알겠어. 네. 이해 가요? 네. 근데 위에서 왔으니까 플러스지. 네. 밑에서 왔으면 마이너스고.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계속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플러스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야? 애매하지. 네. 애매하지 않아? 네. 너무 애매하잖아. 네.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을 달려왔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마이너스 2인 거 그냥. 아.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합숙값인 거야. 네. 그럼 g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 대충 여기죠? 네. 1인 거야 그냥.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을 못하면 함수값으로 하라고요, 합성할 때. 네. 알겠어요? 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죠? 네. fx. 네. 여전히 계속 1이지? 네. 그냥 1로 해석한다고. 네. 그럼 g1인 거지? 네. g1은 뭐야? 마이너스. 불연속.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자, 여전히 이것도 볼게요. 간다잉? 네. gx죠? 네. 여기 있어요. 네. 자, 0 마이너스죠? 네. 1이지? 네. 그냥 1이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F1 뭐야? 네. F1은 1이야. 됐어? 네. 됐어. 자, 이번에 0 플러스지? 네. 자, 마이너스 1이지? 네. 계속이지? 네. 그럼 마이너스 1 함수값을 따집니다. 네. 그럼 F-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네. 이것도 불연속.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디귿하고 리은 다 불연속이고요. 네. 자, 기억하고 니은 보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볼게요. 네. 자극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지? 네. 1이지? 네. 더하면 0. 네. 1이지? 네. 만약에 더하면 0. 0. 그러면 0에서 함수값은 이거지? 네. 이거지? 네. 더하면 0. 아. 오케이. 이렇게 바로 간다고. 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역시나 곱하면, 이제 곱하는 거죠? 네. 자, 마이너스 1하고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네. 1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네. 제가 이미 벌써 작업하고 한 거야.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은 아니지. 네. 그래서 불연속. 아.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x가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라는 뜻이야. 네. 그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얘기지? 네. 얘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간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함수값이 아닌 거잖아, 극한값은.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얘기는 일단 함수값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 fx는 뭐로 해석한다? 자극한과 우극한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f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지만 연속이 될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쓰게 되면은 어차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얘는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없이 fx인 요 녀석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있는 거니까 이게 뭐다? 함수값이신 5랑 똑같아야 연속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야? 극한값을 알려준 상황에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가 2차이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R에다가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거 식을 좀 다르게 좀 더 내 스타일대로 해결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어차피 저거니까 상관없이 네.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네. 대신에 뒤쪽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어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네. 이제 계산을 해줄 거 아니니 네. 약분을 해주면 이거밖에 안 났는데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k-2라는 값이 되고 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극한값 5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k는 자연스럽게 몇이다? 7. 네, 7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개를 했을 때 AB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두 개를 더한 게 X 개수니까 네. 9가 되겠고 네. 두 개를 곱한 게 상성이 되니까 14가 되겠다가 정답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볼게요. 여전히 뭐 밑에는 함수값이고 위에는 극한값을 확인하고자 하는 FX. 네. 그럼 이제 리미트 보내면 되는 거죠? 네. 이래서 마이너스 1 연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나중에는 안 써도 돼요. 문제 아니까. 네. 이게 비라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2차가 되니까 어쨌든 인수 갖고 있는 걸로 한다면 위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좀 편할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이거 밑에 3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럼 그냥 바로 보죠. 아. 네.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A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이해해요. 바로 보이죠? 네. 약분 돼, 안 돼? 돼요. 마일로. 이죠? 네. 네. 항상 있으니까 땡기지. 다음 여전히 똑같은 방식인데 얘는 이제 밑에 함수가 얘는 극한값. 근데 지금 단순하게 실수 x에서 연속이다 했으니까 1에서 연속인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리미트 이제 무리수가 있어서 유리화하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죠? 네. 자 밑에 1이었으니까 아 루트구나. 밑에 1렀지? 네. 0 됐네? 네. 1르면 0 되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다 1르면은 3A거든요? 네. 얘가 3A가 돼야지. 네. 그럼 B는 3A라는 거 사전 보고. 네. 자, 그럼 A로 묶여, 안 묶여? 묶여요. 묶여주는 거 아니죠? 네. 묶여놓고 이제 유리화를 바로 할게, 쌤은. 네. 여기서 이거 제곱 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네. 이렇게 적지 말고 합차로 또 묶고 이렇게 풀어.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밑에다가는 루트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a를 적어주시고 네. 약분 돼요 안 돼요? 돼요. 대고 이제 1을 넣는 거지. 네. 매번 하는 짓이라서 네. 그 밑에는 6이 될 것 같고 위에는 2가 될 것이요. 그게 지금 2분의 a-1이라는 건데 네. 여기 약분 정도 진행하시고 x자로 곱해서 같다 하신다면 네. 2a는 3a-3이랑 같고 네. 그리고 넘기면 3이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3인 거야. 네. 그래서 넣게 되면은 B는 9가 되겠지? 네. 그래서 9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네. 여기 정답이다 하는 거지. 네. 오. 맞았던 것 같은데? 네. 됐죠? 네. 자, 다음 문제도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FX 만들면 돼. FX 궁금한 거 아니야? 네. 궁금하잖아. 이거지 뭐. 써? 네. 자, FE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그러면 2로 보냈을 때 갖다 하면 되지. 네.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이미 대놓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리미트 X 2로 한번 보내보세요. 네. 그러면 아, 똑같은 문제. S-2 갖고 있죠? 네. 그럼 뭐 X 플러스 6이 되었지. 네. 그게 만약 12가 돼요.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A는 4네. 됐어요? 네. 약분하고 이제 2를 넣으면 8이네. 네. 그게 F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지. 끝. 네. 어려워요? 아니요. 자, 볼게요. FX는 일단 구해야 저 1에서 그러니까 모든 치수의 연속이니까 적어도 1에서 극한값 자체가 저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 아 무한대로 1로 보내보세요. 누구를? FX를. FX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네. 자, 유리화 하겠죠? 네. 근데 유리화를 하면 아마 이거 사라지는 거 알 거야. 네. 그럼 쌤은 좀 이제는 좀 빠르게 하자고. 네. 어차피 사라질 거 알아 몰라. 아, 네. 알면 밑에는 이거밖에 안 돼. 네. 그럼 좀 빠르게 하자고. 네. 사라질까 뭐 이거밖에 안 되지. 네. 그럼 1 넣어. 1면은 8분의 1이네. 끝. 네. 됐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딱히 할 거 없지? 네. 이게 뭘 해,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제 연속이라 했으니, FE를 물어봤으니까, 네. 리미트 2로 보내볼게요, 알겠죠? 네. 자, FS는 이제 이걸 넘기더라도,
아시겠지만 인수분해 하고 넘기는 게 네. 촉깔끔이죠. 얘는 4제곱이네요. 네. 역시나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네.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요거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해주면 좋긴 하거든? 네. 근데 4제곱이라서 좀 애매해.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합시다. 알죠? 네. 일반적이란 밑에 2를 넣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네. 위에도 0이 된다를 통해 이 b를 a에 대한 관련된 식으로 바꿔야겠죠. 네. 2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이게 0이라는 건데 네. 그럼 b라는 것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이라는 건데 네. 이거 이대로 넣지 말고 인수분해 해서 넣어주는 게 촉발급이죠. 네. 그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더라도 인수분해를 해라는 거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인수분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X자가 아니라서 사실 이거는 그냥 전개하는 걸로 할게요. 네. X자면은 이게 맞는데 네. 이게 X자가 아니라서 네. 왜? 조립제곱 해야 돼. 네. 근데 아시다시피 어차피 요거 인수로 나와야 되니까 2로 되겠지 분명히. 네. 2로 안 되면은 문제가 커져. 사라지겠지 뭐. 사라지잖아. 네. 그러면 이제 적는 거야. x-2 적어주시고 여기는 x제곱까지 3제곱까지 넣어? 상수 1, 2, 3, 3제곱까지 넣어? 많이도 넣은 거야. 됐죠? 네. 드디어 이제 약분하고 네. 2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네. 괜찮나요? 네. 네. 그럼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3분의가 되겠고 네. 2를 넣게 되면 8 이거 8이죠? 네. 8 그렇게 많네? 8 왜 이렇게 많아? 8, 4, 30인가? 네. 자 문제가 발생했어. 뭐가 없어? A? A가 없어. 네. 그러면 식을 하나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 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지. 네. 자 난 저렇게 할까? 모두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마이너스 1은 안 했어. 네. 뭘 안 했다고? 마이너스 1. 그치. 이것도 해줘야지. 우리는 네. 2만 했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2고 가는 건 맞거든? 네.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1로 보냈을 때, 아, 마이너스 1이구나. 네. 마이너스 1을 보냈을 때도 연속이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연속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해줘야 돼. 네. 이걸 깜빡했네요. 네. 그럼 연립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B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A-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B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두 개 똑같아야겠지? 네. 그래서 A를 찾는 거야. 네. 요거까지 해줘야 돼요. 3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네.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5. 넣으면 되죠? 네. 그럼 위에는 몇이니까? 27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9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데 지금 fx도 그렇고요 gx도 그렇고 각자 독립적으로 a라는 x 자리에서 연속이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k는 숫자인데 얘가 연속이 되며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연속이겠지. 네. 연속 그래프에다가 그냥 모든 함수 그래프 함수값 있잖아요 y값 네. y값에 k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런 것만 되어있지 그래프가 갑자기 끊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연속과 연속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네.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네.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네. 알겠죠? 단 나누긴 조심해야지.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이해하십니까? 네.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가지 더 배울 건데 최대 최소 뭐 정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별건 없고요. A라는 구간과 이 B 요 구간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구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이제 조건을 먼저 달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조건에서 반드시 최대와 최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네. 구간은 이 구간 안에서 끊어진 거 없이 계속 다 연결됐다는 가정이라면 네.
누군가는 가장 아래 있을 것이고 네. 누군가는 가장 위에 있을 거니까 네. 최대 최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구간을 잘라서 그래 이게. 네. 안 자르면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이번에 사익값 정리인데요. 이 사익값 정리하고 이제 로레 정리가 있어. 로레 정리는 안 나오나? 아, 하여튼 이것도 할게요. 자, 사익값 정리는 뭐냐면 뭐 별건 없는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네. 역시나 조건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AB 사이 구간은 무조건 어떤 함수? 연속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요, 요 값하고요 지금 FB 요 값 있죠, 두 개. 네. 두 개가 어떤 상황이야? 같지 않대요. 같지 않은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 이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프는요 연속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모든 상관없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y는 k 보여 안 보여? 보여요. y는 k하고 만나는 점들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만나는 점들 보이죠? 네. 이 점들이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야. 어려워요? 아니요. 이게 다야. 네. 끝.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요거랑 지금 얘랑 좀 매칭이 안 되잖아. 네. 자, 보시면은, 너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 y는 k 보여, 안 보여? 보여요. k를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이 범위 a 값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이 범위 B값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니? 네. 그러면 한 개 함수값은 이 K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값은 위쪽에 있다는 가정이라면 네. 얘하고 얘를 어떻게 방법으로 연결을 하든 간에 네. 당연히 얘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실근이 존재해야 하네? 해요. 하겠지? 그게 활용이야. 이게 활용이야. 아. 자, 지금 여기서도 k 값이 대신에 0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네. 자, 지금 얘는 뭐냐면, x축 있잖아. 네. 이게 k 값인 거야, 사실. 네. 그러면 하나는 밑에 있어겠지. 네. 하나는 위에 있어겠지. 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게 하나 이상은 맞나, 안 맞나? 맞아요. 만나지! 약간 이거야. 너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가고 싶어. 네. 휴전선 지나야 돼. 네. 안 지나면 못 가. 네. 그럼 똑같은 거야. 네. 하나는 휴전선 아래 있고, 하나는 휴전선 위에 있으면 돼. 네. 이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양수란 얘기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값은 모르잖아, 맞지? 네. 여기서는 부호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해감? 네. 끝이야. 자, 그러면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gx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fx는 지금 gx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함수인 그래프야. 다함수니까. 네. 일단 각자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죠? 네. 네. 그러면 연속과 연속의 3배를 해서 빼면은 연속 아닌가? 네. 항상 연속. 얘 연속 아닌가? 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구간을 쓰라고 돼 있지? 네.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모든 실수니까. 네. 자, 근데 이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왜까요? 나누기. 그렇지. 이게 밑에가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가요? 가요. 밑에가 지금 gx인데 지금 한번 써볼게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x 플러스 1하고요 x-5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구간은 네. 절대적으로 연속으로 만들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모든 실수 중에서 여기만 제외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고 네. 5가 여기니까 여기만 좀 제외할게. 네. 그럼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네. 자, 마이너스 포함 아니다. 네.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니까 네. 그 잘라 안 잘라 또 마찬가지로 잘라요. 잘라주고 5도 역시나 0, 포함 안되고 네. 여기는 무한대가 되겠지. 네. 구간이 몇 개? 세 개. 세 개가 나온다. 네.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네. 자, 이해 간다 안 간다? 간다.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뭐 마찬가지야. 이거는 계산을 해주고 0 되는 거 찾아야겠죠? 네. 자, fx에서 이거 빼게 되면은 4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0 되게 하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잘라야지. 이렇게. 네. 너무 쉬운데.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네. 자, 볼게요. 자, 지금 A에서 각자가 연속인가 봐. 네. 그러면 A에서 항상 연속인 거. 그냥 두 개를 막 계산해라 뭐 이런 건데. 야, 이거는 뭐 각자 A에서 연속인데 연속이고 연속인데 두 개 더하면 연속이죠. 네. 그 기억은 맞고요. 자,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것도 연속이지. 네. 반드시 연속이에요. 네. 연속 자체를 제곱하면 연속이지 뭐. 괜찮나요? 네. 그럼 이건 어때?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지. 네. 아, 속함수도 연속이고 겉함수도 연속이면 무조건 저 연속이야. 네. 이것도 연속. 일단은 세 개는 다 연속이에요. 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 네. 얘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왜? 밑에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0일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연속이라 말은 못합니다. 네. 자, 이번에 최대최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너무 쉬워. 네. 최대최소 정리는 뭐겠어요? 최대값 최소값이야. 최대값 최소값 맞네요. 자, 2차역. 네. 자, 2차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반복적인 그 구간에서 주기가 있는데 네. 그 주기를 찾아야 돼. 그게 뭐냐? 꼭지점에 x좌표가 됩니다. 그럼 이거에 두 배를 하세요. 네.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그걸로 나누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돼요. 네. 제곱. 좀 빨리 하는 방법이야. 네. 이거 제곱하면 1인데요. 마이너스 달고 나가면은 얘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4죠? 네.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네. 자, 여기 꼭지점에 x값 1이죠. 네. 1은 이 안에 들어가죠. 여기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굉장한 큰 의미를 주는 거야. 네. 위로 블록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돼요. 아, 네. 이렇게 하는 거야. 2차에서 풀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꼭지점의 x값으로부터 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네. 이는 한 칸이죠? 네. 얘는 세 칸이야. 네.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네. 최대 나왔으니까 네. 그때 최소가 돼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무슨 값? 최소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푸세요. 알겠어요? 네. 자, 얘는 되게 쉬운 게 네. 왜 쉬울 것 같아? 얘는 좀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아래로 볼록하면 보고자 하는 범위 자체가 여기 안에 꼭지점이 안쪽에 있으면 네.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거고 네.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고 네. 그리고 뭐냐 로그함수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고 네. 무리함수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고 네. 이 직선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고 네. 그러면 걔는 이런 것들은 3대입하고 5대입해서 큰 놈이 큰 거고 작은 놈이 작은 거예요. 아, 뭐 그렇겠지. 네.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절대값 있잖아. 네. 절대값도 제 그래프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네. 이게 0이거든. 네. 약간 2차랑 굉장히 유사하죠? 네. 굉장히 유사해요. 그럼 주어져 있는 범위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 안에서 물어볼 수 있을지 누가 네. 알아 맞지? 네. 그러니까 뭘 확인하냐면 이 0이라는 녀석이 네. 저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야. 네. 이해 가요? 가요. 똑같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0 되게 하는 녀석이 0인 건데 0은 네. 이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얘는 최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최소는 0이라고 하시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3이죠. 네. 3을 넣은 게 최대가 되는 거야. 네. 그 최대는 3이라고 하시면 된다. 이해가 되는가요? 네. 자, 그리고 얘는 올라가면 올라갔고 내려가면 내려갔어요. 그럼 마사를 넣으세요 그냥. 마사 넣으면 16이지 않아요? 네. 그럼 4가 되겠고 네. 2를 넣으면은 4가 되니까 2죠? 네.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되겠지. 네. 끝. 여전히 뭐 하면 돼요. 네. 자, 이거 x-2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입니다. 네. 자, 아래로 블록인데요. 꼭지점의 x좌표가 2예요. 네.
이는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은 아래로 블록이라서 네. 최소가 되겠죠. 네. 그 멀리 떨어진 건 4죠? 네. 여기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도 되고. 4를 넣으면은 4 더하기 3이니까 네. 최대는 7이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네. 끝. 됐나요? 네. 이게 뭐 같냐? 조심해야 돼, 여기서. 뭘 조심할까요? 1을 대입하면 안 돼. 네. 얘는 이런 뜻이거든. 네. 자, 이를 왜 대입하면 안 됐다? 전문선이라서. 네. 그럼 이해 갔어요? 네. 어. 그러면 이 녀석은 아무래도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두 개가 전부 숫자로 나온다면 누가 크니까 누가 최대가, 누가 작으니까 최소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네. 얘는 하나만 넣어야 되잖아. 네. 이 하나가 대입했을 때 최대인지 최소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모르지. 네. 그러니까 뭐 한다? 확인해 주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위 아래가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한 3 정도? 네. 그러면 하트로 분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었을 때 1,2죠? 네. 1,2 정도 해주신 다음에 뭐 십자가를 라인을 그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양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대충 그릴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요거는 1이잖아요? 네. 1보다 4니까 요 사이를 보겠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지금 질문한 거잖아. 네.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이 4라는 건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럼 4를 이제 대입을 해보자 이거지. 네. 3이 되고 9가 되니까 네. 3이 최소값이 된다. 그럼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아.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 첫 번째 부분인데요. 뭐 사실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자, 2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자, 근데 가로줄이 지금 K가 0이야, 0. 네. X축을 의미하죠? 네. 그럼 내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0이라는 X축을 기준으로 네. 하나는 아래 있고 네. 하나는 위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럼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가 양수라면 네. 하나가 음수라는 거야. 네. 근데 여기는 K라는 미지수나 A라는 미지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숫자로 나오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럼 숫자로 나왔을 때 두 개 다 양수, 음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자 이거야. 네. 2를 넣어보게 되면 8에 내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나왔어. 네. 자, 이제 3을 넣어볼게요. 네. 27이 되고요. 네. 9, 28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얘 양수가 돼요. 네. 어? 음수와 양수가 나왔네? 네. 누군가는 여기 있고 네. 누군가는 여기 있으면 네. 어쨌든 연속으로 연결되면 하나 이상은 만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어도 하나는 만나. 네. 그 뜻. 그러니까 하나의 시간을 가지면 무엇이요? 가진다. 아,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뭐 예에서 뭐 이런 거지. 이게 참 쓰기는 애매하긴 한데 네. FX로 했을 때 네. 아까 FX 음이지? F3이 양이었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두 개를 곱한 게 음수가 됐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통해서 그냥 실근을 만든다. 아.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 네. 이해하세요? 네. 자, 사이카드의 두 번째인데요. 보면은 얘도 재밌어.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지? 네. 0일 때 이거지? 네. 1일 때 이거지? 네. 1일 때 이거지? 네. 마이너스부터 2까지지? 네. 거기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 시그널 만나냐? 네. 끝났어. 요 사이에 시그널 지난지 생각해보기. 네. 양수가 음수지? 네. 오케이, 여기 하나 체크하시고. 네. 음수 양수지? 네. 하나 체크하시고. 네. 양수 음수지? 네. 하나 체크하시면 몇 개 만나? 3개. 3개는 만나. 끝. 오. 이게 나야. 네. 다 진짜 그 원리잖아, 말 그대로. 네. 자, 아유, 씨, 재미없다, 야. 마삼 넣고, 3을 넣었을 때 영어가 만나잖아. 네. 어, 그리고 확인만 하면 돼요. 네. 어, 되게 이상하다 이거. 마이너스 81이지? 네. 98이니까. 양은만 따죠. 어, 얘 음수네? 네. 3 넣어볼까요? 네. 뭐, 81. 98. 얘 양수 같은데? 네. 만나겠지, 그럼. 끝. 아, 1 넣어볼까요? 네. 3. 마이너스죠? 네. 아이씨. 그나마 어 만나겠지. 네. 안녕. 근데 내가
하나만 더 기억해 주면 좋겠어. 네. 이게 이런 네. 경우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자, fx를 정확히 알면 네. 사실 이걸 여기다 넘겨가지고 0을 만들어가지고 네. x축하고 x축 기준은 아래쪽 음수, 위쪽 네. 양수 이렇게 돼. 네. 그러니까 fx가 있잖아. 네. 첫 번째 방법. 네. 이 식자체가 네. x축 아래 있는 점과 네. 위에 있는 점으로 구성되면 되는구나 아, 네. 라는 걸 판단했을 때는 음수와 양수가 있잖아. 네. 그게 해도 되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난 이 상태를 풀어야지 저는 이 상태 풀고 싶어요 이러면 네. a를 넣고 b를 넣었을 때 네. 누굴 기준으로? 1. 1을 기준으로 하나 1보다 작고 아. 하나 1보다 크면 된다고.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면 네. 너네는 한쪽에 0인 것만 생각을 해서 네. 0인 거는 사실 0이라고 했을 때 네.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라는 걸 마치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실제로 문제 나오면 0이라고 안 둬요. 네. 물론 너네가 fs를 알려줬다면 이걸 넘겼을 때 네. 0을 만들 수 있고 식이 깔끔하게 되니까 어? 기존의 0처럼 생각하고 풀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문제가. 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못 넘기게 만든다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야 네. 예를 들어서 3부터 네. 8까지 이 구간에서 실근을 대체 최소 몇 개를 가느냐 네. 이걸 질문을 했어 예를 들어. 네. 근데 이제 fx라는 식을 안 주어줬어.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줬냐면 f 3은 없으니까 4일 때, 네. F 5일 때, F 6일 때, F 7일 때 총 4가지 숫자를 줄 거야. 네. 5, 0, 3, 4.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은, 요 1이라는 녀석 있지? 네. 자, 요 사이에 1이 있어 없어? 있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만나고, 네. 요 사이에 1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요 하나 만나고, 네. 여기 1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만나고. 아.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해가요? 네. 우리는 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수, 음수라는 부호로 했잖아. 네.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냥 0을 기준으로 자꾸 크고잖아. 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자꾸 크고 하라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쉬워서 요거까지 한 거야. 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 다 나왔잖아. 얘 뻔할 뻔자. 이거 0 보여 안 보여? 보여요. 0보다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이거면 돼. 네. 어, 작고 크래? 네. 어, 이 사이 0 있지? 네. 오케이, 콜. 이 사이에 0 없지? 네. 오케이, 안 되고. 4하고 마이너스 4 있지? 네. 오케이. 사이에 없어? 네. 오케이. 4 사이에 없어? 네. 오케이. 몇 개? 2개. 2개! 이렇게 하는 거야.